안녕하세요. 전시 그림자의 밤의 기획자 김태희입니다. 옥세영 작가는 두 번째 개인전 그림자의 밤에서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조각을 넘나듭니다. 조형예술과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작가는 전공 매체의 시작과 끝을 따라 걸으며 예술가의 정체성과 연구 영역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19세기 후반 활동 사진으로 족적을 남긴 에드워드 머리 브릿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매체라는 위성이 그리는 공전의 궤도를 추적합니다. 서로 다른 위상을 지닌 공전의 궤도에서 위성은 우연히 충돌하여 분해되거나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융합됩니다. 작가의 실험으로 물질적인 실체를 획득한 그림자의 끝자락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머이 브릿지가 예술가이자 과학자로 사진과 영화의 발전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작품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작품을 차용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투명 아크릴 박스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이 아크릴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미디어 프레임을 상징합니다. 사진과 애니메이션, 입체 등 매체를 넘나들며 무엇이 발생하는지 실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작품 낮 그림자의 경우 머이 브릿지의 인물과 동물 사진을 아크릴 프레임 내부에 갈아 끼워가며 촬영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2D와 3D,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다차원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림자의 밤의 경우 머이 브릿지 활동 사진을 3D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이때 기술적 한계로 인해 나타난 형상의 불완전성을 3D 프린팅으로 구현하여 입체의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저는 관객들이 미디어 환경에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